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도내 우수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강원도 일자리 대상이 업체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적은 강원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상식인 만큼 올해는 어떤 기업이 선정될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원주와 횡성에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가공 음료 기업입니다. 지난 2005년 설립 후 매년 꾸준히 성장해 국내 대표 식음료 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의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과 노부모 부양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 제도까지 운영해 누구나 오래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 복지도 좋고 비전 있는 기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되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비롯해 도내 9개 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조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2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올해도 도내 우수 기업들을 발굴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자리 대상 기업은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최근 1년간 3명 이상 고용이 늘거나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인 곳입니다. 선정된 최우수 기업 한 곳에는 1억 원, 10개 우수 기업에는 각각 4천만 원의 고용 환경 개선금이 지원됩니다. 기업 홍보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우대 등 강원도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강원도는 도내 기업 중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을 선정하여 강원도 일자리 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도내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수상 기업을 9개에서 11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제3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은 1, 2차 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지원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될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